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뉴스게임 미국 뉴스입니다. 헤로인 마약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펜타닐 오남용으로 미 전국적으로 성인, 어린이, 청소년 할 것 없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자 이제 연방의회 차원에서 펜타닐 판매 유통업자들을 살인 혐의로 처벌하자는 강력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펜타닐을 유통시키는 학생들까지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파장일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미 전국에서 성감염 질환자가 한 해 5만 명이 넘을 정도로 성 관련 질환 확산이 통제불능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 들어왔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미국 내 언론들은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쌍소리 욕설을 하며 미국 의회와 바이든을 폄하하는 비속어 논란에 한마디씩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미국 내 주요 언론들이 전하는 주요 뉴스들 USKN이 정리해드립니다. 승객 여러분,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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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엄마, 나 도착했어. 어떻게 핸드폰이 벌써 터지지? 나 미국에서 KTS 유심 미리 사놨거든. 나도 KTS 유심 미리 준비해둘걸. 먼저 미국 내 한인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미국 내 주요 뉴스 헤드라인 정리해드립니다. 동아대학교의 의료 서비스가 미주 지역 한인 동포들을 모십니다. 한국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아대학교 병원. 한국 방문에 앞서 원격 상담을 통한 진료와 맞춤 의료진도 선정해드립니다. 해외 환자를 위한 외국인 전용 병실도 갖췄습니다. 동아대학교 병원 의료진들은 미주 한인을 위한 특별 방문도 이뤄집니다. 동아대학교 병원에서 건강검진 예약, 진료, 상담 문의는 kmedicaltours.com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문의 213-437-3044번입니다. 213-437-3044번입니다. 오늘의 미 전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양국 간 열린 소통 라인을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월가의 투자 은행들이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하면서 경기 침체 속도가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는 경로를 이어갔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내년에 반드시 물가가 떨어지겠지만 리스크가 있다며 연중 목표치인 2%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 모기지 금리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전주보다 0.27% 또 올라 2008년 이후 최고치인 6.29%로 집계됐습니다. 이제 주택가격 하락 등 주택시장의 냉각기를 더욱더 불러올 전망입니다. 모더나는 지난달 말 코로나19 원형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도 예방할 수 있는 이가 백신을 개발해 미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장의 품질 문제로 개량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어 미국 내 공급난을 초래했다는 보도입니다. 9월 23일 한인 밀집 지역 소식은 healthcare.gov가 후원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인생의 어떤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healthcare.gov에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살이 되셨습니까? 생일 축하합니다. 26살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부모님의 건강보험 플랜으로부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럴 때 healthcare.gov에서 저렴한 고품질의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healthcare.gov를 확인하시거나 전화 1800-318-2596번으로 전화하십시오.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0대 학생들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이에 강력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미 전국에서 성감염 질환 STD 환자가 크게 늘어나 5만 2천 건이 보고됐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최고치로 성 관련 질환 확산이 통제 불능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고품격 정보주간지 PNS 제공 LA, 오렌지 카운티 등 미서부 한인 밀집지역 소식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기금 11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은행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대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오늘 원주민의 날을 첫 유급 휴일로 기념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캘리포니아주 내 모든 법원들은 오늘 하루 휴무하기도 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구 15살 여학생이 최근 펜타닐을 과다 복용하고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하자 교육구는 모든 소속 학교들의 해독제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LA 통합교육구 모든 학교 경찰들에게도 해독제가 제공됩니다. 테슬라가 인종차별과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자살을 고소한 캘리포니아주 당국을 대상으로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앞서 이와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기각된 바 있습니다. 오늘부터 LA 카운티 버스와 기차, 공항 등 대중교통시설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습니다. 단, 의료시설이나 장기 요양시설, 성인, 시니어 간호시설 등 코로나19 감염 시 치명적일 수 있는 주민 밀집 시설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이 유지됩니다. 추분으로 가을을 맞은 남가주에 또다시 폭염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일요일부터 화요일까지 밸리 지역은 106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 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코로나19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한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는 롱 코비드로 불리는 코로나19 후유증을 진단,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롱 코비드로 시각이 약해진 환자들을 위한 오디오 서비스도 개설됐습니다. 뉴욕 맨하튼의 한 요양원에서 레오 오넬라 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망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요양원에 기거하다 숨진 5명은 앞서 레오 오넬라 균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 현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사이 뉴워크 공항에서 어젯밤 9시 15분경 누군가가 보안구역을 넘어가 약 1시간가량 공항이 폐쇄 조치되면서 탑승객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뉴욕 크리스티 미술품 경매에서 한국 도자기, 나전칠기, 동자상 등 10점이 거래됐습니다. 17세기 나전칠기상은 낙찰가 $47,880에 18세기에서 19세기 조선시대 나무 동자상은 $12,600에 낙찰됐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끌었던 13만에서 16만 달러 예상가에 나온 고려청자 대나무 무늬 매병은 유찰됐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클라호마주에서 한 연쇄 강도범이 눈에 잘 띄는 바지를 입는 바람에 결국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이 범인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증거는 목격자들이 범인이 입었던 스펀지밥 바지를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 알래스카에서 무수 사냥 중이던 남성과 어린 소년이 야생곰을 만나 공격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인 남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9살 소년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들을 공격한 야생곰은 곰들 중 큰 축에 끼는 브라운 베어로 공격 도중 성인 남성이 총을 쏴 곰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류가 화성에 남긴 쓰레기가 7톤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인류가 50년 이상 화성 표면을 탐사하며 우주선을 포함해 총 18개의 물질을 화성에 보내는 과정에서 다양한 쓰레기가 발생했다는 웨스트 버지니아 연구팀의 발표입니다. 위스콘신 호수에서 작년에 1200년 된 카누를 발견한 것에 이어 이번엔 3000년이나 된 카누가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카누는 지난 5월 한 해양고고학자가 잠수 도중 발견해 현재 이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으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보도입니다.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속 치솟는 물가로 인해 이제 페드엑스 배송비도 내년 1월 23일부터 가격 평균 6.9%를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 측 CEO가 저번에도 발표했듯이 물가는 오르지만 국제 배송 수요는 줄고 있어 가격 인상만이 대안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미 전국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계속해서 미 전국에서 오늘 들어온 주요 사건, 사고 등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네, 9월 23일 영상 뉴스입니다. 남가주 지역 가솔린 값이 다시금 오르면서 LA 지역에서 두 남성이 가스스테이션에서 무려 200갤런에 취해 가솔린을 훔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들은 어제 새벽 2시경 피너줄의 쉘 스테이션에서 자신의 트럭 뒤에 큰 컨테이너에다가 가솔린을 담아 훔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스를 분리해 가스를 따로 뽑고 있는 도중 주변에서 이를 누군가가 보아 911에 신고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라스베가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들어 가솔린 도난 사건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여성을 노린 강도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뉴욕 브루클린 웨스트팔가 지하철에서 한 남성이 벤치에 앉아있던 여성을 향해 다가가 여성의 휴대폰과 가방을 뺏어갔습니다. 지하철 안 홀로 앉아있던 여성은 휴대폰을 하고 있던 도중 한 남성이 다가와 휴대폰을 뺏으려 하자 피해자는 강하게 저항했고 남성은 이때 그녀를 바닥으로 패대기 친 뒤 그녀의 핸드폰과 가방을 들고 도주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피해자 여성은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현재 경찰은 이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공개 수배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LA 다운타운 한 주차장에서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와 한 여성의 금품과 물건을 강탈하는 모습이 영상에 찍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시간은 오전 11시 30분경 LA 다운타운 639 사우스 브로드웨이 거리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곳은 세인트 빈센트 주얼리 센터 인근입니다. 이 강도는 주차장에 들어와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 강도의 총을 본 여성은 순순히 자신의 팔에 있던 액세서리들과 가방에 있던 물건 등 요구하는 대로 다 건네줍니다. 이 무장 강도는 원하는 물품들을 가지고 도주했지만 이 남성의 얼굴과 차량의 라이센스 플레이트가 영상에 찍히면서 추적이 가능했고 같은 날 저녁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자, 문제는 이처럼 주얼리 디스트릭트에서 잇따른 강도 사건에 업주들과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전국에서 성감염질환 STD 환자가 크게 늘어나 5만 2천여 건이 보고됐습니다. 지난 1948년 이후 최고치로 성 관련 질환 확산이 통제불능 상황에까지 치닫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성매독은 지난 1940년대부터 항생제가 널리 보급된 이래 1998년부터 감염 사례가 7천 건 미만으로 최저치를 나타냈지만 2000년대부터는 다시금 동성애나 양성애 남성 사이에서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독 환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는 무려 50%의 급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문제는 이들 매독에 감염된 여성 환자들이 임신을 해 출산을 할 경우 아이가 선천적 매독으로 태어나거나 사산, 심지어 영아 사망으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매독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미국에선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를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 HIV 환자도 같은 기간 16% 증가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성관계를 통해 전염되는 생식기 감염증 임질과
또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된 원숭이 두창 등 성매매계 질환들이 통제 불가 상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모더나사가 지난달 말 코로나19 원형은 물론 오미크론 변이도 예방할 수 있는 이가 백신을 개발해 미식품의약국 보건당국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공장의 품질 문제로 인해 이 개량 백신 공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미국 내 공급난을 초래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모더나 이가 백신 공급난은 지난달 미식품의약국 FDA가 모더나 백신을 약병에 채우고 포장을 해주는 인디애나주 블루밍턴의 한 하청업체 공장을 사찰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 하청업체에서는 일부 제품에서 눈에 보일 정도의 작은 입자가 발견됐는데도 적절한 조사를 하지 않은 등 여러 건의 제약 관련 기준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식품의약청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국 FDA는 지난달 말 모더나사의 이가 백신 사용을 승인하면서 해당 공장에서 제조했던 수백만의 투여분은 승인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내 상당수 약국들과 병원에서는 이 모더나사 이가 백신을 구하지 못해 접종 예약을 취소하거나 화이자 백신을 대신 투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편없는 샌드위치였다라는 말을 남겨 화제가 됐던 한 소년,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어린이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치원 첫날 학교 차량에서 내렸던 어린 꼬마는 매우 진지한 표정으로 계약 첫날 표정을 담던 영상 기자에게 그나저나 엄마가 사준 샌드위치는 매우 형편없는 샌드위치였다고 말합니다. 자, 이때가 4년 전인 5살 아이의 말인데요. 샌드위치 맛 평가가 영상으로 남겨졌고 그 이후 4년이 지난 지금 다시금 틱톡에 올려진 이 영상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네, 조회수만 해도 1500만 명이 넘어서자 이제 9살이 된 꼬마 소년과 그 어머니는 자신들의 유명세를 이용해 어린이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싶다며 웹사이트까지 만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입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스몰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기금 11억 달러를 투입합니다. 은행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대출을 받지 못한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대출 기회를 부여하는 데 사용됩니다. 자, 이에 따라 투입되는 11억 달러는 캘리포니아주 사회기반시설과 경제개발뱅크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폴루션 컨트롤 파이낸싱 오토리티가 스몰 비즈니스 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입니다. 한편 스몰 비즈니스를 위한 캘리포니아주의 11억 달러 투입 배경과 각종 대출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주정부와 함께 지원에 나서는 금융기관, 은행과 비영리단체 리스트는 개빈 뉴섬 주지사실 전용 웹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곧이어 오늘 들어온 미국 내 주요 소식을 좀 더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인사이드 USA 이어집니다. 뭐? 이거 왜 이렇게 싸? 미주 한인여행사 오픈 기념 터키 8박 9일 투어 1699달러에 모십니다. USKM 방송의 협찬으로 최저 가격에 진행되는 이번 터키 투어. 국내선 비행으로도 이동해 편안히 모시는 여행, 한 번의 여행으로 행복도 함께 드립니다. 최소 7쌍 이상 출발하는 상품, 서둘러 예약하세요. 전화주세요. 13437-3044 13437-3044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28일 태평양 도서 정상국가들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파트너스인 블루파시픽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파트너스인 블루파시픽 PBP는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태평양 섬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미국 주도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영국이 결성한 협의체입니다.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이날 뉴욕 외신센터에서 진행한 화상회상 기자회견에서 세계 어느 지역도 일정 정도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태평양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중국은 태평양에 야망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태평양 도서국가 지도자들 사이에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PBP가 중국 견제에 국한된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스스로 최우선순위로 삼은 주제들을 다룰 것이라며 상호 이익에 기반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기후변화, 불법어업, 공중보건, 감염병, 투자, 교육의 기회, 기술 등 협력 아젠다를 열거하며 시급한 도전과제이자 국가안보 우려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태평양 도서국가 협력에 같은 생각을 하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를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캠벨 조정관은 오늘 독일과 캐나다 외교장관이 PBP에 공식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프랑스와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도 미국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2년 코네티컷주에서 발생한 샌디옥 총기 난사 사건이 음모라고 주장한 백인 우월 구구 매체 대표 알렉스 존스가 법정에서 유족을 향해 또다시 망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존스는 샌디옥 총기 난사 사건의 유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유가족 중 한 명인 로비 파커가 유가족이 아닌 고용된 배우이며 해당 사건은 조작됐다는 등의 음모론을 그의 매체인 인포워즈를 통해 전파한 혐의입니다. 뿐만 아니라 20명의 아동과 6명의 교사가 사망한 샌디옥 총기 난사 사건이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 내 민주당 진보 진영의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떠들자 존스의 추종자 중 일부는 샌디옥 초등학교에서 어린 자식들을 잃은 유가족들의 집 앞을 찾아가 진실을 밝혀라라며 유가족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존스는 지금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이냐며 나는 이미 미안하다고 말했고 더 이상 미안하기도 지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사 크리스 마테이가 여기 있는 유가족 파커는 배우가 아니라 실제 인물이다. 그런 글을 몇 년간 공격한 것을 인정하냐고 묻자 못한다고만 답했습니다. 결국 바바라 베리스 연방대법원 판사가 제지에 나섰습니다. 그는 존스를 향해 여긴 기자회견도 아니고 당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재판장에서 예의를 지켜라라고 소리까지 치기도 했습니다. 백인 우월주의자 극우론자인 존스가 법정에서 주의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존스는 샌디옥 총기 난사 음모론과 관련해 지금까지 총 5건의 명예훼손 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이 중 4건은 이미 패소했습니다. 한 건에 대해선 재판에서 411만 달러의 배상금이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존스는 파산을 했기 때문에 배상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파산했다는 것 또한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는 프리스피치 시스템의 재정 자료가 법원에 의해 공개되었는데 여기에 존스는 회사가 80만 달러를 소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금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산 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져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존스의 다음 증언 기일은 현지 시각으로 23일에 예정되었습니다. LA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10대 학생들이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거나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최근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이 어린 10대 학생들 사이에서 성행하고 있어 우려가 높은 가운데 연방의회에서 펜타닐 불법 판매 또는 유통을 하다 구매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상원의원과 토니 곤잘레스 하원의원은 최근 펜타닐 유통 중재모살죄법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치사량 이상의 펜타닐 함유가 된 마약을 판매 또는 유통을 하다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재모살죄를 적용시킨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중재모살은 중범죄를 저지르는 중 누군가를 의도치 않게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통제물질법은 마약 판매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최소 20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는데 사형으로 형량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미국 내에서 마약 헤로인보다 50배 이상 강력한 펜타닐이 미 전국에서 빠르게 번지면서 사망자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전국 사망자 18세에서 45세 사망의 주된 원인은 펜타닐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어린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을 하고 있어 오남용 사례가 기록적인 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 지역에서만 이번 달 9월에만 숨진 올해 15세 LA 통합국구 여학생을 포함해 최소 7명의 10대 학생들은 펜타닐 함유된 알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의 충격도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청소년 중 무려 77% 이상이 펜타닐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현재 미 전국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이 펜타닐을 판매, 유통까지 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만일 이들 어린아이들에게도 의회 법안이 통과 시 살인죄를 적용할지를 놓고 논란이 분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공산당의 정치적 압력이 강한 중국보다 자유로운 미국에서 연구하는 것을 더 선호해왔지만 결국 미중 갈등의 여파를 이기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중국계 과학 인재의 이탈로 미국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와 하버드대, MIT 공대 소속 학자들이 참여한 연구를 인용해
지난해 미국을 떠난 중국인 과학자의 수가 2020년 1162명보다 21.7% 늘어난 1415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학, 자연과학, 공학, 컴퓨터과학 분야의 전문 인력 중 재직하던 미국 대학 또는 기업에 사표를 제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들 중에는 수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받은 야오싱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지난 4월 하버드대학교를 떠나 중국 칭화대학과로 갔다는 것입니다. 중국인 과학자들이 단지 애국심 때문에 미국을 떠난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과학인재를 유턴시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지만 중국인 과학자 대다수는 조국의 부름에 응하지 않고 미국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학자로서 자유를 누리기 어렵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 영주권 등을 취득했고 미국 전문대에서 테뉴어 정년보장 교수가 되었거나 유수의 기업에 재직하는 등 탄탄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 점도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도입한 차이나 이니셔니티브와 미중 갈등이 최근 중국인 과학자들이 미국을 떠나게 되는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차이나 이니셔니티브는 중국이 미첨단 기술을 빼돌리는 데 관여한 기업 및 인사를 신속히 조사해 처벌하는 정책입니다. 차이나 이니셔니티브가 시행된 이후 중국계 과학자들 사이에서 미국은 정치적으로 안전한 나라라는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올 2월 차이나 이니셔니티브를 폐지했지만 미중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중국계 과학자들의 불안감이 이어졌고 미국을 떠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팬데믹으로 중국인 혐오가 강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인 과학자들의 이탈이 미국의 기술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테크 매크로폴로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미국 기관에서 인공지능 업무를 하는 인력 중 27%가 중국계였습니다.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쌍스러운 엑세스 비속어를 뱉은 것에 대한 파장이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한국 국민들은 망신살이 뻗쳤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백악관 측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에 거리를 뒀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실 대변인은 성명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핫마이크 발언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핫마이크라는 말은 녹음 혹은 방송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발언이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번 사건은 유엔 총회 참석자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 수행원들을 향해 연방의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미국 연방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측 백악관 국가안보실 대변인은 직접 논평하지 않은 채 미국과 한국 관계는 굳건하며 더욱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도 계속해서 뒷강단 수습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이 커지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대통령이나 의회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야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한 것이었다며 또 바이든은 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고 해명하는 등 진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지는 윤 대통령실의 반박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외교적 지향을 은폐하려는 대통령실의 근거 없는 변명이라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소개까지 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또한 올해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이전에 선출직을 맡은 적이 없고 외교 정책에 대한 사전 경험도 없었다며 꼬집고 나섰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에서 수습을 한다며 대통령이 쌍욕을 한 것은 미국 연방의회가 아니라 한국 국회라고 해명하자 이번에 한국민주당 측에서 그럼 민주당 169명의 의원들이 개 XX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윤 대통령의 쌍스러운 발언에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윤 대통령이 행보마다 파장을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USK 뉴스 방송국이 제공하는 광고 플랜 소개합니다. 미전국 24시간 공중파 채널 TVK24 미전국으로 방송되는 CHTV 그리고 TVO 매일 미전국 방영되는 공중파 채널 3개와 덧붙여 인기 스트리밍 플랫폼 사이트 온디맨드 코리아의 핫한 뉴스 코너 30초 광고 주 1회, 3회 또는 5회 중 선택 1일 6스팟 광고됩니다. 2분 광고 월 1회 또는 2회 플랜 미전국 한인 거주자 중심으로 다루는 소식들
미정국 한인 밀집 지역 뉴스 하단에 TV 스크롤 광고. 1일 5만 명의 미주 한인 구독자들에게 보내는 미주 한인의 소식통 이메일 뉴스레터 주 1회 또는 3회 광고. 평균 4만 명의 멤버들을 보유한 한인 페이스북 그룹 내 광고 주 1회 또는 3회. 5개 홈페이지 배너 광고. LA, 오시, 라스베가스, 댈러스 등 주간지 신문 광고 월 1회 또는 2회. 이 모든 광고를 최저가로 제공해드립니다. 이 밖에 주 5일 광고도 가능합니다. USKN 광고주 문의주세요. 13700-3366 13700-3366. 이어서 내일가시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솔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지난 5월에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불과 서너 달밖에 안 된 그의 행보가 연일 뉴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영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내용, 무속인 등장에 수십, 수백억 예산 낭비, 새 영빈관 짓는데 수백억 원 달라고 하다. 7시간 만에 이를 철회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영국 여왕이 숨지자 런던까지 날아갔음에도 리셉션만 참석하고 여왕의 조문을 하지 못해 파장을 낳았고 이제는 미국 의회 바이든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쌍스러운 욕설을 입에 담아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한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싫다고 하는 일본 총리에게 직접 찾아가 만나달라 사정에 일본 총리를 만나 사진까지 찍게 하는 이상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일본 아사히 신문은 윤 대통령을 안 만나도 되는데 굳이 찾아와 만나달라고 해서 일본 총리가 만나줬다며 이제 일본이 한국의 체면을 세워줬으니 한국이 일본의 빚까지 졌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미국 언론들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를 외교 참사라고까지 보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각종 구설수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한국인의 지지율은 다시 20%대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곳 미주 지역 한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전해드린 USKN 뉴스는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